전심에 자 오래 기다리지 만큼 바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부가 결정이 돼야 볼맛도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예상 전부 제로 돌리고 다 리셋해버려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신나게 마지막 한번 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마지막 세트 5세트 대진을 오늘 경쟁을 가려주신 팬 여러분의 뜨거운 바로 환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 헤어스타일이고 2011 네, 먼저 전명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거 불교생입니다. 1세트 때는 허영무의 아주 빠른 캐리어로 승리가 허영무에게 돌아가서 이번에는 허영무 선수이고요. 자, 이 경기와 똑같은 양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테지만 어쨌든 정명훈 선수가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했었고 그걸 역영했던 허영무 선수의 더블 넥서스가 성공을 거뒀었고요. 네, 일단은 정명훈 선수는 입구 쪽을 이제 틀어 막으면서 1경기하고 비교적 현재까지는 유사한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정말 여기까지 아마도 이거 홍진호 선수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겠죠. 근데 진짜 홍진호 선수 심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도 그래도 콩라인이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영무야 우승해라. 두 번 해라. 뭐 이러고 있을지. 야 이거 1경기 때랑 똑같이 와 네. 이거 더블레 한번 가는데요 영무? 야 정말 그런 배짱을 보이나요 지금? 아니 네, 바로 이런 종경기. 것 때문에 네, 3경기 연속 3연병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형님. 그러니까 또 안 하겠지 또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빌드가 계속 통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어쨌든 시작 자체로 정명 선수가 정명 선수가 수비적으로 지금 몸매롭겠어 입구 맞고 가는데 허영무 더블 이게 이 양상 근데, 자체는 1경기랑 좀 똑같이 지금 허영무 가는 거 좋게 1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도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정명훈이 정찰도 늦게 됐었죠. 네. 네, 그런 면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이 5시로 갈지 아니면 12시로 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허영무는 일단 엉뚱한 12시로 한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정명훈 빨리 봐야 상대편이 1경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대처할 수 있거든.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 정찰을 바로 가서 한 번에 확 이것도 가로로 가자. 가로로 안 가나요? 이거 왜 뒤로 가나요? 아니 만약에 한 번에 보게 되면은 더블 넥서스에 대한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팩 위에 일꾼대로 가서 뭔가 치즈러시를 하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허영무 선수가 1경기와 마찬가지로 출발이 너무 좋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프로모를 만나다 보니까 위에 본진까지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또. 네. 자 아무튼 시작한 초반 빌드 허영무 좋고요. 정찰 서로 엇갈리는데 빨리 안 보여주는 쪽으로 허영무가 낫기 때문에 정찰만 허영무가 낫습니다. 저도 늦게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면서 1경기와 다를 수 있는 점은 캐리어를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설마 캐리어를 또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작전을요. 예, 정말 좀 더 빨리 진짜 정명훈 선수가 5시 쪽부터 정찰했고 좀 더 빨리 정찰했다면 정명훈이 변수를 두는 거 그렇죠. 똑같으면 지금 정명훈 선수가 변수를 두는 건 드랍십을 통해서 병력이 많이 없을 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치운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허영무 선수를. 바로 송병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거였거든요. 위치도 이거였어요. 위치도 이거였어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병력 3cm 드랍하면서 이겼었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찰 방해를 지금 정명 선수가 머리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찰이라도 되면 약간은 허영무 선수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네. 패스파인드에다 정명훈이 드랍십 쓸 것 같은 거 이건 뭐 뻔한 사실이거든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도 문제인 거예요. 360도 방어가 안 되거든요.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포트 짓고 뭐 레이스 뽑아가지고 상대 셔틀 드랍 방어 이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벌쳐 드랍하겠다는 것을
예,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공격이 빨래된다 이거죠. 뭐하러 대처하냐 이거. 대처할 시간 네. 없는 내가 더 빨리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반대포 그렇죠. 반대포 네, 어쨌거나 상대가 멀티가 빨랐는데 멀티 따라가갖고 뭘 하든지 간에 멀티 따라가갖고 플레이해갖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 프로토스는 앞마당도 지켜야 되고 본진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때 바로 정명훈의 피체볼 정확하거든. 아까 헐브가 나오면 헐브가 나오면 헐브 빼기 쉽지 않아요. 방금 저 테크도 약간 밑밥을 깔았거든요. 네. 내가 아니라 원팩 멀티야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서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드랍스비야 경북이 압박하면 드러치 빼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명훈이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영구도 압박을 한번 가본 거였는데 네. 압박을 가봤더니 만약에 허영구 여기서 더블이구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형들 원위치 이거는 감온 거 아니, 감온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뭐 드래곤을 세워놓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막히면은 정면 선수 멀티도 네. 늦었기 때문에 네. 너무 모든, 어려워지는데요. 모든 병력 다 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면에 맞춰도 다르거든요. 정면에 드래곤이에요. 병력 다 뺏겨야 돼. 5점 없는 틈 알아도 상관없는 정명훈의 신들린 컨트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자리 착륙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네. 돌고 있어요. 앞마당 미네랄 언덕 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마인 개발이 혹시 안 됐... 네, 미네랄 쪽쪽 시야 확보하면서 미네랄 쪽쪽 때리면 돼요. 네, 마인 개발은 있겠죠. 네, 네. 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아, 그렇죠. 최대 견제. 그렇죠. 어디로 올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재미 못 보느니 네, 먼 쪽에서 북소리를 울리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명훈의 특기죠. 오, 네. 스카우트 나오나요? 네, 스카우트 나올 수도 있죠. 아직 어떤 조건 지내보기 그래요. 네, 가을에 물론. 네, 가을에는 뭐 캐리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365일 네. 절대 나와서 안 될 주시지 스카우트에요. 아직 왜냐면 커세오로 드라치 네. 잡는 수도 있고 커세오로 네. 아, 스카우트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1년 365일 10년간 나오면 안 됩니다. 스카우트요. 스카우트 안 돼요. 네, 스카우트는 네. 예, 네, 스카우트는 스카우트는 예.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나와야 돼요. 스카우트 이제 마페 네. 내용 뭐 이런 거 그렇죠. 쓰는 네. 거고, 예, 네, 스카우트는 아니에요. 네. 스카우트 디자이너한테 미안한데요. 그쵸, 다음부터 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어쨌건 커세어가 있으면 드랍십이 네. 제멋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이것도 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서 네, 피해는 분명히 정보, 있어, 피해는 분명히 네,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도 없고 드랍십에 대한 부분을 잘 쓰지 못하니까 지금 단계를 안 내서 드디어 역시 야 이 경기로 저는 절대 안 갈 줄 알았어요. 네, 캐리어는 이 경기로 캐리어의 가을의 시작을 알리더니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자리가 좀 지금 시작 위험해요. 자체는 네. 빌드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아까보다 정명훈 선수가 훨씬 조이기를 서두르고 있고 어쨌건 허영무 선수의 앞마당 뒤쪽에 자리만 아 근데 정명훈 선수의 허영무 선수 근데 왜냐면 허영무 선수의 기지를 드랍십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캐리어를 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두르는 거죠. 아 그리고 1경기랑 다르긴 달라요. 아주 야금야금이긴 하지만 1급 피해가 조금씩 누적이 됐고요. 네, 네 어쨌거나 빠르게 저 뒤쪽을 네. 장악하게 되면 네, 허영무 자원재치가 안 되고 캐리어 못 뽑습니다. 자, 가장자리에서 한번 안쪽 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자리 잡는 거거든요. 30분에 지하고까지 되는 거예요. 네. 타이밍 자체가 어쨌든 정면 선수가 1경기 때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짓짓고 골리앗 추가되기 전에 걷어내야 되는데 치산명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네. 허영 선수도 야, 이거 약한데 제대로 좀 찔렀거든요. 예. 혀를 그대로 좀 끊는 분위기입니다. 아, 정명은 예, 사실상 조심해야 돼요. 예, 사실상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 예, 예, 질럿이 더 있어야 지금 돌파 가능하겠고요. 네. 사실상 이런 분위기 아 레이스 거세요. 전들 동반에서 뚫을까봐 예. 그러니까 커세어도 네, 뭐. 캐리어 나와야겠네. 캐리어 나와서 해야죠. 괜히 워낙에 지상분들 퍼붓다가 정말 저 자리에 물만 터집니다. 네, 캐리어가 당장 한두 개 나와봐요. 이어가기 이어가기 예. 네, 아, 정병우 3대 0 바로 이끌어내겠어. 레이스 나가서 가서 손 다치고 네, 어찌됐든 터렛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 한두 개로는 지금 이거 뚫을 수가 없죠. 네. 자, 레이스하고 캐리어 커세어가 네,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네. 대결 캐리어가 참견 안 하죠? 아, 네, 예, 레이스가 먼저 성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싸워봤는데 커세어는 원래 레이스하고 뭐 스카웃 예,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들어낸 유닛이에요. 아, 네. 인터셉터도 지금 아직 안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 두 개 깨지면 그 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작전을 이 캐리어 다행히 맞춰 파일럿만 파괴돼도 중단되고요 지금. 네.
옆에 파일럿 짚고 있는데 업하우드 캐리어가 두 대는 두 대 있다 나왔고요. 근데 일단은 드랍십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드랍십을 잡았고 나가도 싸움을 못하는데요. 예, 이러면서 정명우 선수 정면으로 먼저 달려야죠. 정면으로 먼저 달려갖고 앞마다 때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야 이거 타격 또 치워나갔어 병력. 야금야금 전진하기. 캐리어가 무력화됐을 때 캐리어 더 생산 안 될 때 지금요. 정말 이거 뚫느냐 뚫리느냐. 예, 테란이 삥 돌아가갖고 반대쪽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골리앗을 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아머리 만들고 골리앗 오면은 본질의 골리앗. 왜냐하면 지금 아머리가 제 생각에 약간 늦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는 게 어쨌든 터렛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 수 있어요. 네. 골리앗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이쪽 탱크를 드라그는 어떻게 쓸 겁니까? 수비하는 쓸 겁니까? 아니면 진짜 캐리어가 캐리어가 골리앗이 추가되기 전에 스타게이트도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캐리어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어쩜 이렇게 처절한 경기가 다 있습니까? 네.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한 개 때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세 개 막이래 세 개. 빨리 본진을 걷어내야 돼요. 이제 골리앗 나와요. 골리앗 지금 현재 단계에서 스타게이트가 파괴된 건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캐리어 숫자 있을 때 골리앗 추가돼서 저기에 또 자리 잡으면 이건 너무 아무리 네. 특히 본진과 앞마당 자원줄의 심각한 타격을 꾸준히 입고 있는 허영무거든요. 정명원 상대편 상처 제대로 진짜 곧 겁나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날아 들어온 직접 달려 들어오는 번처가 또 무서워갖고 보통 캐논 지으면서 거기다가 자원 투자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옵저버하고 질러지예요. 이게 로보틱스를 늦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옵저버가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안 되거든요. 캐논 그래도 인터셉터는 점점 차고는 있는데 정명훈의 골리앗이 언제 추가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정명훈의 골리앗 빨리 와야 돼요. 피해를 보더라도 탱크들 정명훈의 골리앗이 캐논 차고는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훈 골리앗 골리앗 대량 된 사람에 대해 골리앗이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테고요. 지금 드래곤들은 어차피 여기 소용도 없는 거 차라리 공격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못 나가죠 마이 때문에. 옵저버가 지금 이게 지금 시간 차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래곤이 마인이 옵저버가 나와서 나갈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추가 변력 끊을 수 있거든요. 골리앗까지도 자 옵저버 돌이 위험한 지역입니다만 이미 건설하고 있니까 곧 나와요. 캐리어들은 이제 추가 병력을 끊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갔습니다만 일단은 뭐 아래쪽 그리고 위쪽까지 경우에 병력들이 오고 있고요. 캐리어가 두기라는 게 지금 최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럼요. 상대편은 탱크 보호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4개씩 콤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플립피콘과 이런 것이 이제 깨져나가기 전에 캐리어가 한 개만 더 확보가 됐더라도 이 분위기면은 이거 가을의 전선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명우 선수의 황태자의 기회 가능성이 더 높아요. 캐리어 몸통받아요. 이쪽 자리 잡은 것을 결국은 걷어내지 못합니까? 스타게이트의 파괴가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너무나도 중간에 또 업파워드 있었어요. 아무튼 캐리어가 모이고는 있는데 저 캐리어로 저 다수의 기사일 터렛들을 제거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8개는 돼요. 저 캐리어가 이제는 캐리어가 쌓이는 숫자보다 골리앗이 보다 빠르게 지금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허영우 선수가 5점까지 끌고 왔지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재욱은 얼굴로 경기 상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얘기하거든요. 도재욱의 엉덩이가 들썩들썩이면 자기가 이기거나 자기 편이 이긴 본인의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명훈 선수도 골리앗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벙커와 미사일 터렛이 다수 있는 대로 데리고 와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자원 쪽으로 타격받는 프로토스의 상황이면 저 캐리어 써먹지도 못합니다. 허영우 선수 자원 보세요. 지금 이 자원으로 인터셉터 체육에서 지금 따라서 드래곤은 공격을 가는 게 낫고요. 드래곤과 소수이나마 공격을 가서 캐리어도 공격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더 모으기 전에 정명의 병력 더 모으기 전에 허영우 뭔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마당은 어차피 자원 채취 안 되거든요 지금. 정명호는 이 분위기로 가면 돼요. 자원 거의 끝났어요. 정명호 선수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다 빼버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앞마당 넥서스 앞마당에 자원 채취만 못하게 해도 여기는 골리앗만 좀 충원하는 게 좀 좋고요 지금. 그리고 이쪽뿐 아니라 8시에도 교전 펼쳐지고 있어요. 8시 교전 어쨌든 탱크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없을 때 탱크 없을 때 지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 저 캐리어 마인적 대박 마인 다른 마인적 대박 상대 캐리어는 없어요. 이제는 캐리어를 한 끼도 안 잃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지금 정명훈 선수 어택 땅 형태로 병력들 움직이면 안 되고요. 정명훈 선수 흔들렸어. 정명훈 들리고 병력들 무빙으로 본진 수비 와야 돼요. 지금 정명훈 탱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탱크가 없으니까
영역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앞바닥에서 홍우 선수 한번 냄새가 맞은 것 같고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났어요. 정명훈 선수의 자원상을 보십시오. 네. 이게 정명훈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드를 얼마씩 쳤어요. 자 이제 공격 전환입니다. 가을의 전설 이제 아직 가는 제 마지막에 잡고 바로 공격 전환. 홍우 선수의 자원상황이 극도로 지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게 의지가 있어요. 경력이 정명훈 선수가 너무 쌓여됐다는 게 지금 변수고요. 이제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원 흘리면서 한번 해봐야죠. 허영구는 플립비콘 하나 깨지는 통에 인터셉터 컵에서 뒤도 지금 못 눌렀군요. 예.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해가지고 8개를 다 채우지도 지금 그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시야 확보 안 시켜주려고 자 골라 잡은 시야 확보 안 되거든요. 자 잡고 이거 붙였어. 네. 야, 이거 팩토리 장악당하면 안 이게 되고요. 이게 어쨌든 허영모 불리한 네. 경기지만 저 캐리어에 오늘 담아야 돼요. 프로토스에 오늘 저 네. 캐리어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예상도 못 들을 뻔했다. 네. 허영모입니다. 이영호 잡고 누가 이영호 잡았습니까? 어쨌든 이 네. 어려운 경기를 승리하고 가을의 전술을 이루려면 저 캐리어밖에 답이 없어요. 네, 전설이 되려면 이 상황을 이겨야 네. 전설이 되는 겁니다. 정명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유명한 선수가 가지고 가을의 전설은 다른 말로는 테란의 한이거든요. 가을마다 테란 예, 유명해가지고 네. 한이고 홍지도 쳐주고 그거는 정명훈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탱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상 또 자원을 또 향한 이런 것입니까? 식으로 자원 채취를 계속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니니까 본진을 공략했는데 본진 막히고 저 조여져 있는 걸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뚫고 네. 지금 완전히 앞과 뒤가 그렇죠. 다 막혔어요. 네, 어쨌거나 대부분의 탱크를 제압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5차고 동반해서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라도 한번 불어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어요. 지금 탱크 잡아주고 수비하면 됩니다. 캐리어는 많이 먹었다. 네. 캐리어는 많이 먹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돈. 아 못 들어요. 이거 들으면 경적 없어. 이 지역을 다 몰아내게 되면은 어쨌거나 한마디 저 재치가 제대로 정명으로 정명훈의 주변력이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우 움직임 알고 있거든요. 적당히 정리하고 어쨌거나 총수비하면 돼요. 네, 어쨌거나 이 본진들이 섬처럼 둥실둥실 떠 있는 메르티성사 네. 캐리어 쓰기 좋은 면이 역전이죠. 네. 그 와중에 어려운 순간에도 공기업까지 해주는 서영구 선수가 네, 지금 필요한 건 캐리어를 한 기도 잃지 않는 가운데 신들린 컨트롤로 골리앗을 끊어먹어야 돼요. 네. 자 수비는 끝났고요. 네. 자 이제 정면에 있는 병력들을 상대할 수 네. 있느냐 마느냐입니다. 네, 어쨌건 정명훈 선수는 그 앞마당 조여놓고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캐리어가 어쨌거나 쌓였고 공 위협도 되었고 네, 그러니까 추가 멀티하면서 이제 아무리해서 공업 좀 보내줘야 네. 되고요. 자 엄하게 마이 맞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정명훈 잘했습니다. 네. 3기지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명훈이거든요. 시간은 본인의 건이에요. 드래그 빠진 팀을 한번 네. 네, 앞바닥 들어가서 휘절로 했는데 지금 빈틈이 없고요. 네. 골리앗 중심의 병력으로 정명훈 선수 센터를 완전히 멈추고 이제 마지막 점프라우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캐리어를 이뤄봤대요. 탱크 없을 때 탱크 없을 때 탱크 없을 때 탱크 없을 때 자리를 너무 뒤에 잡았죠. 네. 골리앗 드라곤이 상대해야죠. 캐리어가 상대해야죠. 골리앗들이 지금 인터셉터만 때리고 있고 예. 목체는 전혀 못 때렸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벌처가 들어가서! 긴 공간인데 벌처 많지 않고요. 캐리어는 상대편 본체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체 때려야 돼요, 본체. 네. 이런 식으로 골리앗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게끔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서플라이딩 확장 파괴되면은, 새로운 자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명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으로 나가야죠. 나가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투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근데 상대가 스위즈 모드 풀었을 때 그때가 키스백 기회입니다. 허영모. 네. 이럴 때 캡찰이 지금 필요하고요. 야 네. 정말 이럴 때 정명의 멀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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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없으면 드래곤이 날려들 수 있거든요. 센터 네. 쪽에서의 싸움 자체는 탱크가 없어요. 탱크 얼마 없어요. 탱크 두 개 달려듭니다. 전체를 들어야 돼.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드래곤 가는데요. 지금 드래곤 하나밖에 없을 때 들어가니까 정명훈 라인 잘 잡아야 돼요. 캐리어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예, 캐리어는 쭉 빠져. 아 어디 캐리입니까 지금. 테크 다 잃었어요 지금. 허영구와 정명훈 먼저 좀 입구 잡아야죠 입구. 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 불리한 성원에서 캐리어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지금. 테크들밖에 없고 이게 먼저 테크 두 개밖에 없어요. 드래곤 뭔. 드래곤 아껴야 돼요 드래곤. 네 지금은 다시 캐리어 돌려서 캐리어 컨트롤이요. 테크 잡아야 돼요. 네. 탱크 앞 탱크 정면 탱크 잡아주겠어요. 정면 탱크 캐리어 깨졌고요. 캐리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직 한 기밖에 안 죽었어. 한 기밖에 안 죽었어요. 탱크 두 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캐리어 죽도록 탱크 두 기를 그러나 골리앗으로 캐리어 1.4는 정말 네. 잘했고요.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한테. 와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대란이 밀리네요. 네. 근데 야 이거 대란이 밀리니까 이거 앞마당을 앞마당을 밀어야 돼요. 네, 야 이거 그 상황에서 지금 보스가 여기에서 막히면은 네. 그런 보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캐리어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앞마당 다 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형모. 야 안 돼요.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언덕 쪽에 탱크 때문에 많이 말면 안 되고 많이 말면 안 돼요. 캐리어가 숫자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상대 탱크도 얼마 안 됩니다. SB 죽여줄 수 있어요. 잠 지나든 유닛 카운트는 역전 이번 이로 가야 됩니다. 드래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정명훈 선수는 시간은 정명훈의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탱크 만들어서 언덕에 배치해야 되고요. 멀티, 뒷쪽 멀티 모든 여기는 무방비예요. 모든 때려야 돼요. 아 골리앗들이 걸어서 저쪽을 갈 수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골리앗 무지하게 네. 많아요. 탱크가 없는 틈을 잘 공략해야 된다. 어영우 선수는 네 골리앗이 어쨌거나 걸어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드래곤이 먼저 가다 드래곤. 아 삼성전자 고스팬분 막 웁니다. 울어요. 네. 아 정말 피말리는 뿔필이 불었던 네. 부분이에요. 뿔필이 저랑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 정말 피말리는 네. 아 여기 센터가 깨져요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명은 돈이 없어요. 자원천자 영화를 받지 않았던 정명은 돈이 없어요. 아 이거는 정말 말 못 듣는 대난의 한과 가을의 전설이 이렇게 피말리는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명은 또 안마당을 만들었어요. 캐리어 돌려 싸워야 되고요. 어차피 자원줄은 서로 없어요. 네, 본진 자원은 거의 떨어진 상황. 네, 테라는 본진 자원이 지금 아예 다 떨어졌죠. 네. 여기서 아무거나 깨면 됩니다. 아머리가 지금 하나인가요? 네. 아, 이제 정말 어이없었어요. 엄청난 컨트롤로. 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렇다고 정명호 선수가 진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진 건 아닌데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졌어도 할 말 없는데.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탱크 잡아야 돼요. 정명호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이름이 탱크인데 탱크를 이름 안 되죠 지금. 화력은 겁나지 않아. 탱크 빠지면 화력 겁나지 않아요. 진짜 한 70% 80% 진 거나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송병구의 캐리어 같아서 송병구의 캐리어. 네. 야, 진짜 송병구가 미기를 됐나요? 옵저버 없는 가운데 영레이스. 아, 네. 옵저버가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들 돌아오고 있고 캐리어 새 캐리어 생산 중입니다. 캐리어로 단독으로 안 움직여 드라곤과 함께 움직여요. 캐리어에 휘둘리다 보니까 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어떤 정명 선수의 의지고요. 네. 하지만 자원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지금 짜내고 있기 때문에 저 레이스로 캐리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정명 선수 역전패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 캐리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레이스로 캐리어를 잡아내는 건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 골리앗 탱크 그리고 캐리어 드래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킹 레이스가 몰래 달려들어가지고 네, 레이스의 존재가 골리앗 때문에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캐리어를 팍팍 잡아내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 캐리어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레이스에 잡히는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시도되고 있는 허영우 선수의 저건 멀티를 확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부터 좀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 정명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명원도 물론 3기지 다시 준비하고 있긴 해요. 네, 어느 정도는 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레이스. 때문에 저 레이스가 지금은 앞서서 허영우 선수에게 중요했던 것이 캐리어라면 이제 정명훈 선수가 가을의 전설 잠재우려면 저 레이스가 그렇죠. 캐리어를 완벽히 잡혀야 돼요. 네, 검셋 한 방으로 거의 한 2초 만에 옵저버 두 개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전반 도망가는 캐리어 절반 정도를 끊어주는 이런 성과가 나온다든지. 아직까지 그 의도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모 본진 안쪽 체크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정말 야, 그 정도까지 가서 앞바닥에 자원 채취도 안 되고 예. 그 없는 자원 쥐어짜내서 만들었었던 플리핑권에 그 사기 다 깨졌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혼신의 캐리어 컨트롤로 여기까지 온 건 좀 기적이에요. 거의 네. 이제는 좀 상황이 그 확장기지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뛰어난 컨트롤로 캐리어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허영우 선수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멀티를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이 더 확장을 하면서 캐리어만 안정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지금 네. 네. 레이스 작전은 보면 끝이거든요. 네. 먼저 보면 그 작전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옵저버저 두 기를 얼마만큼 빠르게 정명 선수가 제거를 할지 드래곤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네. 아 그런데 옵저버 맞죠. 드래곤과 분리된 작전을 과감하게 밟고 무모한 작전을 할 이유가 없는 허영우거든요. 아 이거 지금 자 물론 서로 3기지가 다 돌아갑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순간인데 네, 우리 레이스의 변수 레이스 출동합니까 지금? 네. 레이스 가죠? 자 레이스 레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죠? 레이스 쉬어야 돼요. 레이스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탱크는 다 깨지면 안 돼요.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데 근데 업저버가 두 개기 때문에 못 달려듭니다. 탱크 팩토리가 맞아 죽음에도 그
그냥 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스 쪽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진 쪽으로 병력 몰아는 고현무가 엉뚱한데 질 수 있어요. 그럼 토스가 거의 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었듯이 정명훈도 그러지 말란 법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정명훈 선수 잘 참고 있고요. 옵저버 세 개 동반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게 지금 정명훈 선수 생각이에요. 옵저버 세 개 동반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까는 그렇게 캐리어가 따로 돌아다니는 이거는 어느 정도 눈치챈다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터레신 과도한 터레신 도전선을 이렇게 만들었던 과도한 레이스 써먹지 못하면 이게 페인입니다. 정명훈 선수가 값비싼 레이스를 써먹어야 된 이번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캐리어하고 떨어져 있을 때 레이스가 아니죠. 아버리 쫓아서 빼면 끝이에요. 병력 돌리기 하고 빼면 끝이에요. 캐리어가 최후의 히든카드 레이스를 쓴 5점까지 내렸는데 5점까지 4개야 무슨 5개에요 5개 5개에요 5개 이거는 테라 신이와 힘들어요. 네. 저 업종은 낮잠 다 잡다가 이 세트 깨지면 안 돼. 이 세트 깨지면 거의 자본줄 끝. 자본줄 끝이에요. 아 전설 선수 어머니 꺼질 것만 같았던 가을의 전설이 프로토스의 상징 백마토스의 이방 캐리어가 그 전설을 가을의 전설을 지금 누가 이길지 가장 빠르게 감 잡는 우리 사진 기자님들 전부 허영무 선수 부스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제일 빨리 하시는 분이 사진 기자분들이거든요. 원래 정명훈 선수 앞에 정명훈 앞에 원래 있었는데 정명훈 선수 앞에 한 명도 안 계세요. 레이스를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기다려봐야 돼. 그래도 모르. 그래도 정명훈이 참고 있거든요. 정명훈은 안 싸우고 참고 있어. 자 마지막 한방이에요. 마지막 한방인데 마지막 한방이 묻었고요. 레이스가 결정지 한방을 캐리어를 수십까지 다 잡아야 되는데 아, 네, 마지막 감당이에요. 마지막 감당이에요. 마지막 감당. 방금 개려 잡아서 정명훈 선수 지금 자원 다 떨어졌어요. 추가 멀티 가져갈 게 아니면 네, 자원 이거 있으라면 합쳐도 네. 600도 안 돼요. 지금 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엇갈리기입니까? 엇갈리기. 테크가 너무 적거든요. 엇갈리기 하는데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기지바꾸기 이런 형태로 엘리전 가면은 견물을 띄울 수 있는 테렌즈 올 수 있지만 캐리어가 이렇게 있을 땐 얘기가 다릅니다. 탱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앞마당 포기하고서라도 지상 병력을 허용 선수 거부해야 됩니다. 자, 옵저버 얼마에 옵저버? 자, 옵저버 포기. 옵저버 아래쪽에 있을 때 레이스 한 세기. 세기. 달려드나요, 달려드나요. 옵저버는 잡고요. 옵저버. 이제 드래그를 같이 달려야죠. 이제 컨셉이 별로 없어요. 컨셉 하나밖에 없어요. 예, 레이스의 전체는 컨셉이 없어요. 컨셉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레이스가 100대여도 안 보이는 옵저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컨셉. 검색한 이제 그나마도 레이스를 잡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가 됐습니다. 안 보여요. 종이 비행기가 시야 나가놨습니다. 일창에 까먹어 부끄러웠어요. 안 보여요. 여기 들어간 자원 보세요. 2천 가까이 됩니다. 2천. 네. 허렛의 레이스의 이게 결국 여기 어떤 승계 페인으로 가나요. 이제 정명훈 선수의 선택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결국 저 레이스가 극약 처방이 되고 테크, 골리안, 레이스 다 합쳐갖고 한번 싸워주고 다 지금 아직 컵셋 만들어갖고 옵저버 잡아야 되는 선택은 아니에요. 어차피 옵저버 곧 찍습니다. 지금 어영부는 자 어떡합니까? 각격파합니까? 상대 병력이 집중되자한테 각격파합니까? 어차피 기회가 없어요. 정명훈 빨리 걸어줘요. 허영부 선수는 마음이 안 급해요. 최대한 컨트롤로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질러봐요. 지금 그 뒤쪽 탱크 잡아요. 질러 제 뒤쪽 탱크 잡으면 큰일나요. 레이스 아 레이스가 캐리어를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옵저버 3개 옵저버 2개 옵저버 잡아. 옵저버 다 잡았나요? 옵저버 없어요. 옵저버 다 잡았어요. 끝끝내 아 예 새 옵저버 하나 왔어요. 예 어쨌거나 제 지상 반격이에요. 지상 반격 아 옵저버 2개 레이스 다 죽고 정점차 더블 스코어 정명훈 선수는 없어요. 정명훈 선수 이제 없어요.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병대 이게 다예요. 이게 자원도 다예요. 없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경기는 못 이깁니다. 예, 캐리어는 거의 다 잡아냈습니다만 좀 전에 정명훈 선수가 조용히 갔을 때 1시를 밀었어요. 2시를 밀었다면 지금 서로 간에 보유하고 있는 병력으로 허영무는 자원 채취 계속 가야 돼요. 이제 허영무가 선택합니다. 허영무 선택하면서 정점 선이 이제 3년 만에 야, 바람 불어요. 지금 바람 불어요. 바람 불어요. 역전 드라마를 또다시 허영무가 가을의 전설을 이루어냈습니다. 스타리 포즈는 하늘 내립니까? 그걸 역전하고 대박. 와 정말 허영무 그것도
콘토스 높은 하늘의 상징 캐리어로 캐리어로 죽은 캐리어로 인생 끝난 프로게이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캐리어 선택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쓰이는 거니까 이럴 때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리어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십니다. 정말 콘토스가 태반이길래만 캐리어가 필수예요. 캐리어가 네 프로암 예산에서 김상욱 선수의 은퇴로 보결로 와일드카드전을 통해 통과해 듀얼 토너먼트 진출 16강 최하위로 재경기에서 최종병기 이용호 만나서 이용호가 99% 이길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예상을 뚫고 승리 네. 오윤수가 이길 것이라는 또 부정적인 예상을 뚫고 승리 정명원 이길 것이라는 또다시 부정적인 예상을 뚫고 승리 야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나옵니까? 누가 써줄 겁니까 이게? 네 정말 팬들의 가을의 순서를 염원하는 백반 토토스의 단결된 힘이 기적을 만들어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도 불리했던 다 진 것 같았던 경기를 캐리어로 네. 뒤집었어요. 캐리어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혜레어 스타리고 영광의 우승은 대한민국 200여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우승할 것 같지 않았던 삼성전자 가래 올바이티 호르님 허영부입니다. 네. 자, 정병우 선수가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영광의 우승 허영무 선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해서 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허영무 선수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야, 정말 사석이라면 영무야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영무 선수 짱이에요. 아, 되게 힘들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되게 우승까지 하니까 되게 감격스럽네요. 되게 아. 김상욱의 은퇴로 그냥 얻어서 올라온 듀얼 토너먼트였고 사실 매 경기 저희가 기사를 봅니다. 뭐 허영무가 이길 것 같다는 기사는 지금까지 어머님도 오십니다. 아이고 어머님 듀얼 토너먼트도 못 나올 줄 알았죠. 네. 8월에 출연 못할 줄 아셨죠. 추석 끝나고 나올지 모르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 허영무 정말 효도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우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우승한 엄마 우는 걸 보고 우승한 걸 보고 우시는 어머니 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저도 되게 제가 우승하는 거 보고 부모님 우시니까 되게 좀 저도 좀 찡하네요. 제가 진짜 힘들게 올라와서 우승까지 했는데 되게 좀 찡하네요. 오늘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가을의 전설 솔직히 데이터상으로 가을의 전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박정석이 임유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영종이 임유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정말 그거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심지어 바람 불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모든 미신적인 요소까지 다 동원해서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일단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많은 주목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아가지고 되게 저 스스로에게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또 결승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또 우승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팬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마 여기서 우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경기 중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 명의 가을의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을의 전설 하면 2002 스카이 스타리그의 박정석이 10년 동안 그거를 먹고 살았거든요. 아, 그 이상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진정한 가을의 전설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간 진에어 스타리그 우승자 허영무 2011년에 우승한 바 한 거 가지고 2021년까지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에어 스타리그 허영무 가을마다 토스가 뜰 때마다 캐리어가 이길 때마다 캐리어 매번
나올 건데, 자, 허영모,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정석처럼 10년 울고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우승한 게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걸, 진짜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도 꼭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을 하시는 것도 주는 순간 우승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할 텐데요. 네, 정명원 선수도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해요. 진우 스타리그 결승전에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우승과 우승 부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준우승 시상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주최사인 스포츠조선의 최재성 편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해요! 진해요 스타리그. 정말 우승에 못지않은 영광의 준우승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않아서 말씀을 좀 못 나눴습니다만은, 정명 선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안 모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영광의 준우승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의 정명훈입니다. 네. 정명훈 선수에게는 차기 시즌에 대한 시도, 그리고 준우승의 영광에 버금가는 2,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현주국장님,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우승 정명훈 선수에게 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요. 네, 꽃다발 두 점,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준우승 트로피까지. 그리고 한 10초만 앞에 좀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진우스타리그 2011 준우승 시상에 대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5초 후에 종료를 해도 되겠죠? 네. 자, 시상해주신 스포츠조선의 최재성 편집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네, 영광의 준우승 다시 한번 정명훈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상해주신 스포츠조선의 최재성 편집국장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가을의 전설이 3년 만에, 그리고 아마 이 짜릿함이라고 하면 2000인 스카이 박정석 이후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어쩌면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 최고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 딱 한 자리 우승자에 대한 희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해 주실 분은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1, 그리고 시즌2, 그리고 진에어 스타리그 2011까지 대한민국 e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제 지나가다 뵈면 사인 받아야 될 정도로 인지도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신 진에어의 조현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에어! 진에어 스타리그 영광의 우승! 자, e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박수와 환호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감격의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삼성전자의 허영붐이야! 진에어 스타리그 2011 영광의 우승자 허영붐 선수에게는 2등만 했을 때는 절대 못 따라볼 우승자 배지가 주어집니다. 하나가 어렵지 그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것은 훨씬 쉬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광의 우승컵 끝나고 키스하는 거 아시죠? 꽃다발 그리고
4천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약 10초간 조현민 이사님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잠깐만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꽃다발 증정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을바람이 부니까 토스가 살아나네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승 허우부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상해주신 진에어의 조현민 이사님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머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승자 허영부 선수 모시고 3개월 동안에 숨가쁘게 달려온 네, 진에어 스타일의 청년 트로피는 잠시만 예, 트로피만 들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에어 진에어 스타리그 2011 대마을거 승전 허영무의 우승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밤 끝까지 지켜봐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같은 유례없는 성공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진에어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1, 2 그리고 이번 진에어 스타리그까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진에어의 조현민 이사님께도 거듭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잠시 정비 기간을 가진 후에 오늘이 멋진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더 감동을 드리는 대회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